지금 벌써 막 7천 분 진짜. 와, 와 이렇게 보니까 티가 나. 그럼 우리 또 언제 딱 정해놓고 인사하자. 만년. 아 너무 높은가? 9천. 여기 오늘의 여러분 보이시나요? 저희의 100일을 축하해 주시러 오셨군요. 설마 모르고 계셨던 거 아니죠? 들어오는데 어 비키니 없네 이러시는 거 아니야? 있지. 그래도 괜찮아. 한 몇 분 와주신 게 어디야? 딱 말씀드릴까요? 지금 몇 분이지? 만 96분 저희 모임 다 다들 저희 보고 싶으셨나요? 당연히 보고 싶으셨죠. 아니 저희가 오늘 100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뒤에 경 있지 데뷔 100일 맞이 100일장 축 아 경주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여기 핑 유나가 좋아하는 핑크색으로 여기서 저희가 하나씩 뽑아서 여기 쓰여져 있는 단어로 저희가 글짓기를 해볼 거예요. 네, 여기가 2행시도 있고 4행시도 있어요. 있지답게 네. 한번 잘 적어보세요. 있지 관련 단어로. 그 뭐지? 이 뭐라 해요? 후보가 단어 후보가 뭐뭐뭐 있었죠? 있지. 달라달라. 올리너스. 또 뭐지? 한 두 개 더 있는데. 그 뭐지? 원. 데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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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 데뷔. 데뷔. 어찌로 아니야? 뽑아보자요. 그래. 안 되는 진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와. 안 되는 진거. 언니 처음 이겼어. 그러면은. 와 여러분 말도 안 돼요. 저희가 가위바위보를 평소에 정말 많이 하는데 저희가 순서 정할 때 가위바위보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랑 체류니까 항상 꼴등 꼴찌에서 두 번째 아니면 꼴등을 하는데 꼴등을 다투고 지금 여기 꼴찌 누구야? 100일 날 제가 첫 1등을 했어요. 우리 이긴 사람이죠. 아 바보? 그럼 내가 먼저 뽑는 거야? 언니 뽑고 우리 동시에 열자. 난 남은 거 사사리잖아요. 이런 거 다 의미 없어. 이런 거는 원래 가져가서 이렇게 해야 운명은 정해져 있어. 떨려. 이게 내 운명이야. 나 올리너스만 안 했으면 좋겠어. 자 한 사람 볼까? 하나 둘 셋. 아 역시. 어 여러분 제가 그래도 역시 운명이다. 제가 이행시 가져가겠다고. 달라달라. 내가 말했지. 올리너스 누가 가져왔어? 유나? 유나면 뭐해? 올리너스 제가 말해서 의미 없다고 했어요. 진짜 다 오늘의 의미는 나에게 있다고. 대박나게 해볼게요. 이 단어들이 올리너스를 저희 그동안 100일 동안 저희 주요 단어들이잖아요. 정말 하나하나 되게 중요한 단어들인데 저희가 이거 가지고 행시를 하는데 행시에도 시잖아요? 주제가 있어야죠.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저희가 팬분들한테? 팬분들께 하고 싶은 말이나 그게 안 되면 어떡하지? 너무 어려우면 그러면 이런 건 다 센스지. 맞아. 그치. 센스로 팬들 마음을 그치. 아, 나 이거 아~ 그러면 난 그린 우리 유나 그린 지우개도 그린 지우개도 하나씩 가져가세요. 지우개도 핑크 위에 제가 하기 전에 했던 낙서 지우개죠? 있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의 글쓰기 실력을요. 이 원반이 뭐냐면요 저희가 열심히 글짓기를 하고 1등을 가릴 거예요. 1등이 이 왕관을 쓰고 V앱을 할 거예요. 아, 이제 진행자가 되는 거 있으면 뭐? 우리 안 되네요? 보자. 좋아. 올리너스 뭐 해야 돼? 네임펜으로 하고서는 네임펜으로 한번 예쁘게 써야겠다. 좋아. 북커피를 나중에 하겠어. 그래. 다들 생각하는 거 있어? 생각은 이제 뽑자마자 딱 달, 달을 보니 라, 라라라라 이건 의식의 흐름대로 올 달갑구마 달갑구마 나 진짜 이거 달짝지근하니 아, 올 하나만 생각해줘. 올가미 올 올 올 올
올챙이 시절 인 올챙이 시절 인간관계 여기 휩쓸리지 않겠어 아니 언니 나 그냥 나 같이 갈래 언니 다녀다가 해 선생님 진짜 웃기다 잘 선생님 오 내가 어이아여서 어렵겠다. 괜찮네. 아이로 하지 뭐. 그거든가. 저희가 말이 없어도 조금만 들려주세요. 네. 열심히 쓰고 있어요. 솔직히 100일은 쓸 게 있어. 근데 그렇게 얼마나 의미 있어. 그치. 얼마나 임팩트가 의미 있어. 그치. 근데 나는 약간. 너가 그 말을 함으로써 난 지금 또 고민에 빠지기 시작해. 대지. 아니. 대지. 야, 말 써. 달. 백. 나도 이제 하고 싶다. 넌 이제 써도 잘했을 거야. 유나는 항상 내 걸 탐내지 않아? 여러분들 인정하지? 맞아. 라가 어렵네. 그래. 도와줘. 아 맞아. 달라 달라 진짜 어려워. 라 좀 도와줘. 라라라. 라라라가 이미 생각했어. 지금 뭐야? 라라라라. 라 하나만 해줘. 라면이랑 라라라 이렇게 생각해. 라로 해서 아로 시작하는 걸로 생각해. 라라라라라라. 라를 아로 바꾸라고. 그럴 수 있어? 바쁘지? 몰라. 기념하는 그지 100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썼지 나 이거 하겠어 예쁘게 써볼게 궁금하시죠 여러분? 올리너스 궁금하대 제가 한번 올리너스를 해볼게요.
호칭이 들리려고 하는 거지? 아, 아닌데? 우리 진짜 너무 조용하다, 갑자기 생각보다. 이때를 틈타서 우리 ASMR 할까요? 언니 하고 있어. 언니 다 했다. 우와. 죄송해요. 심심하시죠? 얼른데? 얘가 진지해, 더. 아, 저 좀 도와주세요. 너무 잘 쓰고 싶은데. 아, 댓글로, 댓글로 저 좀 도와주세요. 제 거 달라달라인데, 라가 너무 어려워요. 아이고. 라에 대해서. 라에 대해서. Like. 아. 영어 섞어도 되잖아. 오. 반응 봐. 다시. 다시. 도자기 깨듯이. 다시. 언니 뭐가 고민이야? 나? 내가 도와줄게. 나의 고민 끝났어. 알겠어. 필요할까요? 아니야.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예전인들 자신감이 없으신 리얼. 자신감 하나는 인정. 자신감이라도. 정말 자기애가. 여러분 저는 다 끝냈습니다. 황 예술가? 오늘 뭘로 하지? 황 작가 가자, 황 작가. 여러분들 제가 다 끝냈으니까 제가 먼저 읽어줄게요. 팬분들의 댓글을. 좋아요. 저도 다 썼어요. 미야씨 토스 해주실 수 있나요? 미안해, 진짜 사랑합니다. 주디 사랑해. Me too, I love you. 여기에 본명을 여기 진짜 학교 같아. 여기다 재치 있어. 우리 그러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어요. 우리 한 번씩 발표를 한번 해볼까요? 이제 1등을 뽑힌 사람에게 저걸 씌워주는 거야. 아 정말 정말 탐정. 저 왕관을 1등이 쓰고 그러면 VM 진행할 거. 저 이제 북커피만 쓰면 되거든요. 빨리 하세요. 끝났어요. 저도. 그러면 아예 댓글로 다 우리 보고 싶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도 너무 보고 싶었어. 저희 여러분 100일을 벌써 함께 했다니 믿기세요? 믿기세요? 100일 동안 참 여러 일들이 있었는데 여러 일들을 한번 말해볼까요? 그러면 우리가 해온 것들을 얘기해 주세요. 일단 우리가 처음에 딱 세상에 공개가 된 날이 언제죠? 2월
다음은?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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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잠시만 잠깐만 자 유진 씨 아니 유진 씨 왜 갑자기 이 분위기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잠깐만요. 잠깐만요. 우리 데뷔인지는 알았어? 왜? 우리 데뷔일이 언제인지 몰라. 무슨 말이야? 하나 집중해 봐, 나 집중해. 이게 다들 나한테 말씀이지. 말도 멋있다. 솔직히 이거 모르면 모르면 있지. 모르면 있지 아니다. 진짜 아니다. 모르면 근데 리아 언니는 리아 언니는 난 진짜 안다고. 리아 언니는 저희 생일도 몰라요. 맞아요. 리아 언니 저희 생일 몰라요. 저희 데뷔일이 2월 12일이잖아요. 맞아. 채령 씨 알았어요? 저는 알았어요. 왜냐면 저희 매니저님 아이패드 비밀번호가 딱 맞아. 02. 내가 저번에 카톡 비밀번호 죄송해요. 02. 이거 난 많이 했어. 제가 0212를 했는데 맞아. 음악 방송 때 도대체 누가 왜 0212 했던 것 같은데. 저희 100일장 전에 저희 멤버들이 이 100일을 맞이할 수 있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속상하네요. 속상해요. 누구부터 할까? 리아 언니 아직 카피가 안 끊었어. 아 그래요? 그리고 맞아요. 우리 여기 엊그저께 데뷔한 것 같은데 시간이 참 그러니까 진짜 빨리 엄청 빨리 왔어. 맞아. 또 100일이면 거의 한 3개월 조금 남았어. 누가 영채 어르신 화하게 하냐. 근데 제가 원래 제 주디 이름 아니어도 어르신 같다는 소리를 좀 듣긴 해요. 성숙해서 언니. 우리 팀 그러면은 리아 언니는 쓰고 있고 여기서부터 돌아갈까요? 네, 그럴까요? 채령 언니. 제가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령이 제시할 거고. 저는 입지를 뽑았는데요. 저는 입지니까. 해볼게요. 오늘 띄워주시겠어요? 이지를 사랑해주시는 소중한 팬 여러분들, 이지는 지 지금처럼 여러분 곁에 항상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저희 곁에 꼭 있어주세요. 사랑합니다. 정말 진심이 느껴지는 잘 썼다. 잘 썼다 근데 진짜 진심 느껴져. 저 오늘 되게 잘 써요. 아, 좀 어려운 걸 저희가 다 기피했던. 저는 올리너스를 해봤단 말이죠, 여러분. 어려워요. 우리가 이거 보여드려. 이거 보여드려. 화려해. 이거 팬분들이랑 이제 반말을 말 났어. 반말을 났어요, 유나. 제가 해줄게요. 올. 인. 아, 빨리 운 띄워줘. 나 올부터. 올. 올. 인. 인지수야 눈치챘구나. 어머. 어때 우리의 100일. 스 스페셜한 하루가 되길 바라. 사랑해. 근데 진짜 사랑이 없잖아요. 애들이 해드릴게요. 이거 제 사랑입니다. 고마워. 아 그리고 원래 행복하길 바래. 예쁘게 꾸몄어. 아 잘했지. 근데 여기 이것도 있어요. 깨야. 이지 팬분들과 함께하는 100일 행복해요. 자, 제일 많아. 네, 저의 제시어는 데뷔였는데요. 운 띄워드릴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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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리고 이렇게 좋은 곳까지 와줘서 고마워요. 비. V앱에서 같이 100일 잔치하고 나요. 센스 있다. 잘했다. 잘했다. 나 그냥 썼으면 큰일 날 뻔했네. 나, 근데 나도 나는. 아, 네, 이거는 뭐야? 이거는. 이거는 아니고. 자, 여러 번 시도를 많이 했는데. 네. 100일 축하해요. 100일 동안 1 1분 1초 소중했어. 앞으로도 함께해요. 사랑해요. 와 1분 1초 나도 끝. 오, 네, 내 운 띄워드립시다. 네. 8 달라달라 라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면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요. 점점점 달 달라달라가 사랑받고 있어서 행복해요. 여러분 많이 라 라이키 해요. 100일 축하해요. 아, 아 괜찮다. 아, 댓글에 귀엽다. 라디오랑 라이키 해주셨거든. 귀엽다. 달라달라가 두 번이 나왔어. 그러면 이 투표를 어떻게 해야 되겠죠? 맞아. 근데 어떻게 뽑아야 되지? 이렇게 하자. 눈 감고 딱 짚고도 눈 뜨자. 아, 누가 제일 잘하는 거지? 아, 팬분들 의견 말고? 아, 의견을 들을 거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 1, 2, 3, 4, 5 해서 팬분들이 리즈니래요. 아니야. 잠깐만 기다려봐.
관객 의견과 이 판정단 의견은 합산이라네. 아, 류진이가 너무 많다. 압도적인데? 채령이 1등 예술. 제가 봤을 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면 이렇게 하자. 1, 여기부터 1, 2, 3, 4, 5 해서 숫자를 적어달라 하자. 여러분 4번이 저, 아, 숫자가 그래서 제일 5, 많은 거. 한 작가님의 감, 작품의 감정이 아 솔직히 류진이래요. 솔직히 저래요. 여러분 저도 엄청 열심히 썼는데 여보세요? 자 V앱 V앱 이 집 100일 특집 V앱이잖아. 아 오 아 3위 또 압도적이네. 아 저희가 1, 2, 3, 4, 5 보이십니까? 자 우리 채점 기준은 저희 여기서 오른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왼쪽부터 있죠? 여기서부터 1, 2, 3, 4, 5로 하겠습니다. 해서 딱 올려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저희 공정하게 직원분께서 JYP 정직원분께서 보고 딱 말씀해 주시면 골라주신 주는 전부 1등이래. 정말 1등이라서 아 역시 3번이죠. 그럼 우리가 나눴을까요? 전부 1등이니까 한국인은 3번이죠. 아, 뽑아준 만질에게 추첨을 통해서 왕가 쓴 이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오랜만에 이렇게 펜 잡고 쓰니까 좋다. 옛날에 카운트다운 기억이에요. 그러면은 깜짝이야 지금 3위 말하고 하지 않아. 2번 3위 진짜 많아. 카운트다운 10초 하자. 네가 생각보다 안 나. 9 내가 5번인가? 8 5번 뽑아주세요. 10 5번. 1번이지 와, 6 3 비슷한데? 5 4 무조건 넘버원은 원이에요. 2 1 4 많은데? 5번은 네. 하나도 없어. 잠깐만 이렇게 너무해. 이렇게 가봐. 아, 아 3번이 많았어. 자 이제 제가 수여해드려도 될까요? 저는 증정식 있습니다. 마음이 드는 그러면 팬분들이랑 못했던 우리 근황 토크를 한번 해봅시다. 아 좋아요 좋아요 좋아. 자 이거는 예쁘게 정리해야 돼. 아 정리를 하고 이거 아깝다. 여기 너무 귀엽다. 그러면 언니 방에 이거 코팅 우리가 언니 액자에 코팅에 세련이 선물해줘야겠다. 이거랑 연필 주세요. 코팅하지 마고 재활용하기 힘들어. 이거 연필 하나만 주자. 연필 약간 우리가 팔고 나 가지고 이렇게 찌르지 마. 알겠어. 꼭 옆에 장난이 많은 친구들이 연필 가지고 장난쳤다. 자 이제 근황 토크를 해볼까요? 우리가 최근에 K-콘도 다녀왔고 맞아. 미국도 다녀왔잖아요. 맞아. 다들 뉴욕에 대해서 어땠는지 많이 궁금들 해주시더라고요. 좀 짧지만 정말 뉴욕에 스며드는 줄 알았어요. 왜? 하나만 줘. 제가 뭐지? 저랑 채령이랑 같은 방을 썼잖아요. 근데 채령이가 마지막 날에 베개를 끌어오고 울더라고요. 아 미친. 왜? 잘 있어 이러면서 혼자 예지 언니가 동영상도 찍었어요. 그걸. 제가 나중에 인스타에 한번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것저것 다 잡으면서 잘 있어 막 하면서 제가 좀 환경에 적응하는 스타일이라가지고 화장실한테 인사를 하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맞아 진짜 좋았어. 근황 토크 갑자기 토크야? 하고 싶은데요. 아니 여기 어떤 분이 근황 토크 이러셔가지고 집중 좀 해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혼자 봐. 그리고 그렇게 체력이 다 체력이 미국 우선은 정말 재밌었어요. 저희 되게 재밌었어요. 저도요. 저희 타임스퀘어 보고 맞아요. 저희 쇼핑도 해보고 소거리 진짜 아직 갑자기 비가 왔는데도 맞아 전 아, 너무 좋았어. 또 그만의 무드가 저 걷는 무드. 저랑 채령이랑 같이 매장에 들어갔다가 제가 뭘 구매하나 시간이 좀 걸려서 채령이가 딴 데를 돌아보고 있긴 했어요. 근데 나왔는데 비가 오는 거예요. 맞아. 근데 다 우산이 없었죠. 네. 그래서 길을 몰라서 채령이한테 전화했는데 그래서 그랬어요. 전화하는데 세상에가 나 어디에 있어 이랬는데 길을 모르는 상태에서 비를 맞고 뛰어가다가 그냥 포기하고 채령이 버리고 다른 데로 들어갔어요. 저는 뉴욕에서 이제 소거리를 약간
뭔가 혼자만의 무드로 약간 감성 넘치게 저희가 이렇게 네 명은 로밍한 사람도 있고 유심을 산 사람도 있어서 통화도 되고 카톡도 되는데 혼자 안 되는데 자꾸 혼자 다니고 누나 우리 혼자 있는데 우리 그거 그때 그래서 그 어려움이 있었어요. 저희가 백화점을 들어갔는데 이제 크니까 각자 보다가 그러면 한 시간 뒤에 1층에 요 매장 앞에서 만나자. 만나서 이제 앞에 마트를 저희가 갈 예정이었거든요. 이제 마트 가서 맞아요. 가서 이제 마트 구경도 하고 길거리를 걸려 했는데 저희가 나머지 친구들 몇 명씩 붙어 다니다가 별로 이미 백화점을 벌써 다 돌아버린 거예요. 시간이 한참 남았는데 그래서 맞아. 시간이 아까워서 그냥 우리 모여서 지금 나가자 하고 연락을 받았는데 유나만 없는 거예요. 핸드폰이 인터넷도 안 되고 그 전화도 안 돼서 유나를 층마다 저희가 에스컬레이터 타고 다니면서 저희가 혹시나 해서 유나야! 하세요! 정말 막 진짜 다 뛰어다녔는데 안 보였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유나한테 미안하지만 유나를 좀 멀리 앞에 마트를 들렸다가 한 시간 뒤에 왔어요. 이제 그 자리로 갔어요. 근데 약간 저는 그게 좋았어요. 혼자 돌아다니다가 소 거리는 어찌됐던 그 거리 있잖아요. 그 제일 이름 얘기해도 브로드웨이 브로드웨이에서 뭔가 어찌됐던 다들 뭔가 브로드웨이 그쪽에서 돌아다니기 때문에 돌아다니면서 약간 만났을 때 약간 돌아다니다가 거기가 마주쳤을 때 약간 셋이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단 말이죠. 전화를 마주쳤습니다. 우리 셋이 만났나? 유나가 빨간 머리 우리는 이렇게 빙동 떠다니는데 유나가 선글라스를 끼고 이거 막 카메라 찍으면서 저랑 류진이랑 둘이 같이 돌아다녔는데 이제 길거리에 있는 악세사리 이제 빈티지한 소품들 되게 많길래 이제 그것도 보러 다니고 그다음에 길을 걷다가 이제 우리도 비가 와가지고 막 뛰어다녔는데 어떤 샤워에서 유나를 만난 거예요. 맞아. 유나를 만나가지고 거기서 이제 셋이 합쳐가지고 또 가야 할 시간이 돼서 또 이제 다 셋이 비를 맞으면서 이렇게 차로 그리고 저희가 또 얼마 전에는 케이콘에 다녀왔죠. 어, 맞아. 일본에도 다녀왔는데 나 그렇게 큰 무대는 처음이었어. 너 진짜 심장 터질 것 같았어. 너무 신나. 어 근데 신난 것도 신났는데 뭔가 그런 무대를 처음 서보니까 진짜로 뭔가 신나는 것도 신났는데 긴장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조금 리허설 할 때 되게 아 진짜 집중해서 해야겠다 약간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결국 무대는 잘 맞춰가지고 너무 재밌었어. 저희 원인 어땠어요? 아 맞다. 저희가 원이 정말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원이도 어땠어요? 저희를 또 케이콘에 저희를 직접 바로 와주신 팬분들 정말 많고 정말 좋았고 저희가 또 원잇을 처음 선보인 거잖아요 케이콘에서. 나 감동받았잖아. 그 저희 무대 처음 할 때 음방에서 저희 해주던 앞에 응원 구호를 일본에서도 되게 진짜 잘 들려서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예지리야 류진 체련 진짜 잘 들렸어요. 잊지 달라도 모르게 비 진짜 너무 맞췄던 케이콘이었어. 그리고 앞으로 걸어나갈 때 얼마나 맞아. 아 맞아 너무 신났어. 나 계속 걷고 싶었어. 나도 무대 중간에 이렇게 돌출 무대로 나가는 게 있었거든요. 그 와 걷는데 진짜 팬분들이랑 같이 눈도 마주치고 맞아. 인사도 하고 이렇게 맞아. 걷는데 그렇게 행복할 수 없었어. 아 이게 약간 비하인드가 있었어. 있다면 저희 이제 올라오잖아요. 이거 뭐라고 하지? 리프트를 타고 올라오는데 이게 저희가 서 있으면 머리가 또 보여요. 딱 이렇게 머리만 보이는데 다 같이 앉아가지고 서자마자 하나 둘 셋 하고 맞아. 딱 멋있게 맞히는 저희 밑에서는 정말로 손짓 손짓 밑에서 자라서 서로 손잡고 하나 둘 셋 쿵 이랬는데 이제 그런 비하인드가 그 일어나는 타이밍을 맞춰야 되니까 딱 손잡고 있다 하나 둘 셋 손 놔 자 화이팅 화이팅 하나 둘 쿵 재밌었는데 우리 패션쇼 가서도 그랬죠. 하나 둘 셋 이제 막 가서 아 사진 좀 찍어주세요 원투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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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또 케이콘 무대를 못 보신 분들은 또 저희 안무 영상 올라왔잖아요. 맞아, 맞아. 안무 영상 정말 많이 봐주셔가지고 저희도 너무 너무 보여드리는 거에 정말 저희도 들떴었는데 원이스
원인 안무를 이제 처음 보여드리는 거니까 또 K-콘에서는 저희가 이동하고 그랬는데 맞아. 그 안무 영상에는 거기 안무가 풀 버전으로 있어요. 근데 저희 안무 진짜 멋있죠? 진짜 정말 다이어트하고 싶은 분들 꼭 하세요. 진짜 꼭 추천 해드릴게요. 정말 힘들어요. 진짜 힘든데 확실히 약간 하는 맛이 있어. 뭔가 원인 안무의 강도는 뭔가 이제 춤으로는 살이 이제 잘 이렇게 빠지지 않아요. 마음을 많이 줘도 익숙해서. 근데 원잇은 달라요, 여러분. 원잇은 진짜 하면서. 근데 하면서도 신나가지고 막 돌아 볼래 막 돌아 볼래. 진짜 완전 그거를 무대에서 보여줄 수 있어 좋았어요. 맞아. 진짜 안무 배울 때는 막 어렵고 이게 큰 그림이 안 그려졌는데 나중에 이렇게 딱 다섯 명이 모여서 하니까 확실히 진짜 안무가 진짜 멋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무대 저희가 데뷔 이후로 그렇게 큰 무대는 처음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더 뜻깊었던 원인 안무 너무 좋아요. 다행이다 진짜. 저희 원인 멋있죠? 원인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오늘 생일이시래. 생일 축하드려요. 되게 생일 축하드려요. 이게 딱 인연이다. 딱 이치와 함께 해야 할 운명이시네요. 생일 때 축하드려요. 해피 버스데이. 원잇 안무 파트. 저는 그 부분 진짜 좋았어요. 리진 언니가 뛰어나온 부분. 맞아, 그 부분이 저희는 나 참 나 맞아. 배우면서도 진짜 와 이 부분 진짜 멋있다. 처음에 거기가 저랑 유나가 이렇게 이렇게 섰다가 저희가 이렇게 숙이면서 넘어갔는데 처음에 유진이가 혹시 걸릴까봐 걱정했는데 잘 또 연습하다가 이렇게 또 멋있게 나와가지고 잘 칠 것 같아서 발로. 원래 또 이렇게 띵투로 넘어가는 그런 아이디어도 있고 맛있었는데 그쵸. 이제 리언이랑 이제 둘의 허리 딱 잡고 이렇게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그럼 다리 거의 180도 이렇게 찢어서 이렇게 찢어서 와 근데 그럼 진짜 그러면서 라이브 하는 거지. 나 처음 하면서 근데 아쉽게도 그냥 건너뛰는 걸로 그리고 심지어 가운데 있으니까 진짜 왕 같아. 퀸 같아. 퀸 뮤직. 그러면 난 공주야. 그럼 난 뭐야? 나 왕비 할래. 왕비. 아 왕비 리아 언니. 맞아 난 왕비야. 난 공주. 그럼 나는 나 왕자 할게. 뭐? 유나님의 임금님. 유나님도 잘 어울려. 임금님. 어. 유나 늦었어. 왜 유나 왜? 몰라 그냥. 우리가 왕비랑 공주 다 가져가. 근데 나는 류진이한테도 항상 말했어. 내 꿈은 공주라고. 맞아. 난 왕비. 내 꿈은 왕비. 왕비 그러면 여왕이라고? 그럼 유나는 그거네. 여왕? 왕? 퀸? 퀸. 임금님? 왕비 할 거야? 여왕 할 거야? 달라. 맞아. 난 맞아. 왕비 할 거야. 그러면은 남편이 왕인 거야. 그래. 여왕님은? 여왕은 자기가 왕인 거야. 맞아. 아 나는 여왕 같은데. 그러니까 언니가 계속 여왕한다 여왕한다 했는데 왕비야. 아니요 저는 퀸이에요. 여왕 맞나? 싶었지. 나는 공주. 그래? 그러면 나는 나 할게. 그래 영공주. 너는 여신. 아니 예진은 나 저 있어요. 신 막 이런 가니스. 가니스. 하 이거 한 말이야. 이거 안 가는 사제. 아니야. 넌 내 호위무사야. 어때? 이 날려 너희 날려 펌으로 날 지켜줘. 달라 달라 하고 있어. 맞나? 아 정말이지. 이렇게. 황실 요리사 이런 거 어때? 황실 요리사? 막 볶음물 넣어가지고 여기요. 여기요. 근데 얘가 내 호위무사인데 내가 먼저 먹어야 돼. 그러니까 그래서 예지가 죽었어. 내가 죽이. 엄마 너무 신나하는 거 아니야? 의식의 흐름대로 얘기하는 방금 류진이가 신고하시겠습니까? 리아 언니를 신고했어요. 리아를 신고해요. 잘못 눌렀어. 아 그래 너무 죄송해요. 안 보여. 아 가드니스 핫세이 나왔어요. 유나를 디즈니로 보내줘요. 난 유나님 할게. 와
진짜. 근데 데뷔하고서 진짜 저는 약간 100일이 생각보다 뭔가 짧으면서 맞아. 또 되게 많았잖아요. 제일 기억에 남는 거였어요. 아, 꼽자면은 정말 많긴 합니다. 저는 데뷔 무대. 데뷔 무대. M 카운트다운? 나랑 그렇구나. 그때는 새벽이었거든. 새벽이었고 우리 진짜 첫 라이브 맞아. 팬들이 처음 맞아. 근데 우리 처음부터 엄청 많이 와주셨잖아. 그래서 우리 더 엄청 놀랐죠. 맞아. 근데 이게 좋았어. 점점 응원법이 가면 갈수록 더 커지고 뚜렷해지고 뚜렷해지고 이거에 진짜. 너무 뿌듯하고 행복했어. 나도 첫 데뷔 무대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 우리 샵에서 준비하면서 진짜 다 되게 와 다 지금은 상상이 안 가. 와 진짜 그때 저는 K-콘서트야. 저는 진짜 기억에 남을 만해. 아 진짜. 저는 그 전까지는 저도 데뷔 무대였거든요. 근데 K-콘 무대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약간 그래도 모르겠어요. K-콘 무대 너무 좋았어요. 약간 네 감격스러웠어요. 행복했어요. 행복했어요 진짜. 인정. 인정. 나 나는 M 카운트다운에서 처음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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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성녀 같아 보일 수도 있지만 그때 약간 아니야. 뭔가 딱 맞아. 처음으로 맞아. 막 그때 딱 2주차 처음 그때였잖아요. 맞아. 그때 또 이제 1주차 열심히 하고서 이제 또 2주차 다시 달려야 되는데 갑자기 이제 1주차 해보니까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또 갑자기 딱 1위 하니까 갑자기 이게 뭐야 그래서 울었 약간 맞아 언니가 약간 눈물이 글썽글썽 와 뉴진이 봤는데 지금은 살짝 글썽글썽 우리 생각지도 못했는데 정말 딱 1위 팀도 하셨을 때 우리 나는 솔직히 눈물 나기 전에 벙 쪘었어 정말 아 맞아 난 네? 너무 벙 쪄서 네? 저요? 눈물이 왜요? 마이크를 주신데 갑자기 인사 인사부터 둘 셋 그때 인사 저는 맞아 저는 진짜로 몰랐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도 많이 봤어요. 1위 하신 많은 아티스트분들 가수님들 많이 봤는데 갑자기. 인사를 왜 제가 그러니까 거기서 원래 인사를 다들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둘 셋 둘 셋 근데 우리도 몰랐어. 그치 그래가지고 난 왜냐면 저희가 항상 이제 그때도 엄청 처음 완전 첫 활동 때였으니까 와. 딱 예지가 우리 리더가 딱 둘 셋 하면 어 해놨어 이걸 엄청 딱 자동 반응 반사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무대에서 둘 셋 해놨어 그냥 소리 나서 맞아 감사합니다. 너는 언제 제일 기억나? 저는 저희 첫 데뷔 무대. 근데 그 뭔가 저는 사실 기억은 잘 안 나거든요. 왜냐면 제일 정신없었던 무대였어요. 저한테 진짜 완전 또 사전 녹화 하니까 새벽에 또 맞아. 맞아. 그 후에도 막 매 무대도 정말 기억나는데 사실 그 후에 무대들이 더 팬분들과 더 어떻게 점점 소통도 많이 이제 하고 맞아. 얘기도 짧게 짧게 나눌 수 있고 했었는데 다 좋았고 처음 무대가 저는 정말 멘붕과 혼돈의 그거였기 때문에 정말 들뜨기도 하고 약간 긴장에 흥분되기도 하고 그 무대를 맨 처음에 올라가서 이제 카메라 찾고 막 이러는 것도 해야 되고 인이어랑 신경 쓰기 많았지. 네, 세트랑 막 이렇게 모니터링 하면서 막 설명해 주시는데 카메라 여기 여기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그 정신이 없고 근데 또 막상 무대에 서니까 또 팬분들도 보러 와주시고 어떻게 어떻게 잘 했더라고요. 와 정신없게 지나갔어. 맞아. 바로 어떤 분이 시간을 계산할 수 없을 때까지 함께 있어야 역시 우리 같은 걸 봤어. 와, 내가 와 so sweet. 너무 함께해요. 앞에서도 감사하셨어. 와 완전 오늘 저희 100일이었잖아요. 100일이잖아요. 저희 인스타도 맞아 100만 대박 감사합니다. 예뻐. 박수 칠 때 떼고 재영이한테 좋았어 좋았어. 여러분들의 선명한 화질을 위해서 막 지진 났어 방금. 죄송해요. 범인은 저였어요. 100만. 우와. 와 대박이다. 100일에 어떻게 100만이 돼? 이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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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연이야. 이것도 붙이고 싶어. 100일 축하해주려고 미국에서 밤새신 분이 계시죠. 맞아 미국은 완전 시차가 좀 나랑 맞아.
완전 반대잖아. 대박.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미국 갔다 와서 시차 적응 못하는 거 있었잖아. 저요. 저 우리 다 새벽에 우리 다 맞아. 새벽에. 제가 원래 잠이 많아서 아침에 절대 먼저 눈을 뜬 일이 없는데 미국 갔다 와서 새벽 5시마다 눈을 떠졌어. 제가 씻고 딱 나왔는데 언니가 골든키를 먹고 그래 뭐야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 저희는 학교를 가잖아요. 근데 언니가 나 학교 가려는데 언니가 이미 편의점을 다녀온 거야. 언니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또 이제 예지 언니가 거의 미국 갔다 오고 나서 며칠 동안은 그냥 밤을 그냥 딱 샜어요. 아 맞아. 한 번도 자지 않고 샜어요. 그래서 이 그냥 저는 잘 잤거든요.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언니가 학교가 이러는 거예요. 이 친구에서 루진이 학교가 막 이러는 거예요. 루진이가 저를 위해 저의 학교가 안 깨게 해주려고 맨날 뒤꿈치 들고 다니고 그래서 편하게 학교가 우리 다 연습할 때쯤에 또 졸리고 막 이랬었어. 맞아. 시차가 너무 커서 나는 오히려 미국을 갈 때 시차 적응을 못했던 것 같아. 밤을 샜잖아. 밤을 샜는데 이게 각성이 돼가지고 비행기에서 잠도 못 자고 그러다 보니까 완전 그리고 미국을 또 가니까 아침이었어. 맞아. 언니가 원래 낯선 환경에서 잠을 잘 못 자요. 잠을 잘 못 자는데 아, 진짜? 나 이동수단에서 잠을 잘 못 자요. 근데 비행기에서도 똑같이 그래서 유나 부러웠어요. 유나 너무 잘 자는 거예요. 진짜 누워가지고 출발하자마자 누워서 그냥 자고 너무 그랬었지. 진짜. 근데 돌아와서 잠 정말 잘 자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역대급으로 잘 자고 있는 거. 우리 예지랑 미아 성년된 거 축하해요. 맞다. 어제 생일날이었어요. 저 모르고 있었는데 엄마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성년. 나 성년 날인지도 몰랐어. 그랬어? 왜 나 엄마한테 연락이 안 왔지? 엄마 지금 브이앱 보고 연락해줘. 엄마 연락줘. 연락은 했는데 성년이 날인지 몰라. 나도 엄마랑 연락했어. 넌 매일매일 하잖아. 난 매일매일. 우리 진짜 100일 동안 한 게 참 많다. 진짜, 진짜 한 게 많아. 앞으로가 생각해보니까 엄청 짧았던 거 같은데. 우리 앞으로도 열심히 하자. 성년의 날 때 뭐 했어요? 성년의 날 저희 어젠가요? 저희 어제 이제 회사에서 연습을 했죠. 다 맞아요. 이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 요원습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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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연습했어요. 진짜 왕관이 진짜 잘 보여. 너만 네. 그리고 너만 블랙이다. 여기 다 화이트니까. 오 그러네. 그러게 진짜. 잘 어울려. 잘 어울려. 아니. 이거 봐. 응. 언니가 V앱 시작하기 전에도 이거 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언니. 이거 벌써 사진 찍어놨어요. 언니 1등 하겠다는 거야? 막 이랬는데 진짜 했네. 여러분 약간 뜬금없는데요.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맛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 재밌어가지고 물어봐요. 맞아. 저는 약간 항상 밖에. 나 아이스크림 좋아하는데. 과감한 바뀌는데. 저는 이제 여름이야. 우리 아이스크림 진짜 많이 먹겠다. 저는 요거트야. 저랑 체력이랑 오면서 얘기했거든요. 요거트. 딸기 요거트. 딸기 요거트. 전 진짜 좋아하고 그냥 요거트도 좋아하고. 아 오면서 얘기했어. 오면서 요거트. 그리고 저희 카페 아이스크림 중에 진짜 많이 알죠. 진짜 카페 아이스크림. 맞아. 카페 아이스크림 우유맛. 맞아. 그 카페 아이스크림 너무 맛있고. 진짜 너무 맛있어. 그리고 뭐 어디? 저는 녹차. 저는 그 초코볼 들어간 거 좋아해요. 단짠단짠. 초코볼 들어간 녹차 아이스크림. 저는 원래 저는 진짜 입맛이 크면서 언니, 많이 변했는데 토마토 아이스크림. 토마토 아이스크림 좋아해요. 진짜? 그거 언니 있어. 쭈쭈바. 없어졌다가 다시 생긴 거. 맞아. 아, 그거. 오케이. 그게 지금도 많이 없는데 가끔 슈퍼나 이런 데 가면 있어요. 와, 제가 토마토 진짜 좋아해서 토마토 아이스크림 좋아하고 제가 진짜로 신기한 게 식성이 제가 원래 되게 못 먹는 게 많았는데 지금도 많지만 이 친구들과 함께 연습생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숙소까지 생활을 하면서 진짜 많이 변했어요. 진짜 많이 변했어요. 저는 원래 아이스크림도 하드류만 먹었거든요. 그 소프트? 약간 그런 우유맛난 아이스크림 느끼해서 못 먹었는데 약간 상쾌한 거 막 하드바 이런 거 먹었어요.
근데 맞아. 되게 좋아하잖아. 그런 이렇게 퍼먹는 아이스크림. 리안이 샐러드도 먹고요. 같이 맞아. 살면 진짜 닮는다는 원래 아예 맞아. 초록색을 아예 못 먹었는데. 그럼 전 꿀에 손도 안 댔었어요. 너무 슬 같이. 나는 연습생 때도 사물함에 꿀 맨날 넣어놓다니 그랬는데 맞아, 막 월평 하면은 꿀 타서 애들 다 꿀물 타 먹는 꿀을 이렇게 이렇게 목에 넣어요, 목에 그리고 꿀 그다음에 상큼이 엄청 따가운데 그럼 약간 목에 좋아지는 그런 목에 약간 기분이 들어요. 유나 꿀 빌렸던 기억이 난다. 맨날 사물함에 꿀 한 번 넣는데 나는 항상 한참 유행이었어요, 제 사이에서 꿀이 유행이었어요. 뭐 사러가? 꿀! 진짜 꿀 진짜 많아. 근데 진짜 많은 분들 너무 진짜 많은 분 자 우리 100일 너무 축하해요. 5만 주신 약간 말락말락하고 하트 누르기 저희 이렇게 많은 분들이 100일 너무 축하해 주셔서 감사해요. 맞아요.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진짜 저희 앞으로도 이제 열심히 더 멋지게 준비를 해서 여러분 앞에 다시 짠 나타날 거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맞아요. 맞아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우리 자주 봐요. 그래요. 저희 자주 100일 동안 그렇게 긁으면서 얘기하니까 나도 내가 긁고 사는 나왜 긁었지? 저희 100일 동안 아직 100일이 막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되게 멀리 저희 다섯 명과 팬분들과 함께 되게 멀리 벌써부터 멀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앞으로 또 저희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저희 또 더 멋있어진 모습으로 여러분께 핫하게 다가가겠습니다. 이제 시작이니까 저희 10주년 가자는 말 있어요. 저희 10주년 가야죠. 그쵸? 저희가 무대 올라가기 전에 항상 하는 게 있어요. 아, 이걸 마무리를 딱 깔끔하게. 너무 갑작스러운 마무리겠지만은. 여러분 아시죠? 이거를 꼭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맞아. 저희 항상 무대 올라갈 때 케이콘의 손으로 그럼 그래. 우리 시그니처가. 자, 하고 있는데 나 손에 날짜로 해? 이지 백. 아니 우리 항상 하는 거. 그다음에 포즈도. 자기 걸로? 포즈? 우리 포즈? 날짜 한 다음에 안녕 하자 안녕 하고 하자 아, 그런 거야? 자 뭐? 할게요 시작 원래 어떻게 했는데? 나만 안 했나 봐 잠깐만 여기서 이렇게 분열이 일어나면 안 돼 원래 포즈를 했어 그럼 이거 하고 갑자기 바로 포즈 했어 난 이렇게 했어 아니 우리 이거 화이팅 할 때마다 했었잖아 무대 가기 전에 근데 포즈를 해? 한 다음에 이렇게 했었잖아 난 손을 드는 건 줄 알았어 나 근데 핸드업 어떻게 너는지 혼자 이러고 있어 빨리 하자고 우리 쇼케이스 때도 이거 막 여러분 내일 싸우고 내일 와 나 너무 몰랐나 봐 시작 1, 2, 1